마지막 기념 촬영을 하고 모든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. 사극 복장이 아닌 말끔한 모습으로 나타난 배우들. 왠지 좀 어색해 보이죠? 내가 하고 싶은 말. 극중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며 모든 이들의 분노를 한 몸에 받았던 구가에서의 절대악 조각. 마지막까지 명품 악인 연기를 선보여 화제였습니다. 네놈의 목을 베어버릴 것이지.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사람을 많이 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죽인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. 직접 죽인 사람. 우리 때 나온 그 제 친구이죠. 서화의 아버지. 출세와 명예를 위해 친구를 영모죄로 죽이고 친구의 딸까지 품으로 했던 조선판 공공의 적이었습니다. 친구를 죽인다는 건 24부 중에 가장 악독한 짓이 아니었나. 네, 안녕하세요. 국외소에서 서화 역할을 맡았던 이현희입니다. 특히 이현희 씨는 극 초반 특별 출연으로 등장해 짧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는데요. 이로 인해 새롭게 연기력을 인정받기도 했죠. 혹시 촬영 끝나서 저보다도 지금까지 여지껏 고생하신 배우분들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가장 생각날 것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? 강치. 강치하고의 추억이 아무래도 많죠. 반인반수 최강치의 졸업자로 활약한 유동근 씨. 바로 이 장면을 가장 기억에 남는 명장면으로 꼽기도 했죠. 사랑해 주고 싶습니다. 진혁 씨가 부른 OST. 창피한데 제가 사실 가수는 아니라서 그렇게 좋은 퀄리티의 노래는 들려드리진 못했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좀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. 한 소절만 이렇게 살짝. 눈물이 난다. 기억이 안 나네. 이거 기억이 가사가 기억이 안 나. 알고 어떻게 해. 다음에 꼭 제대로 들려주시게요.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에서 결말. 여우라. 딸. 알아요? 멈춰졌던 나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. 반전을 담은 내용으로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. 이에 혹시 시즌2가 제작되는 건 아니냐는 많은 추측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. 정말 즐겁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마음 속에도 많이 남는 드라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굿바이 국가에서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.